그 공식적인 자리가 가면 부담을 느끼는 게 예전에는 너무 심했거든요.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배보근입니다. 대학원에서 영어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.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이 되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에 했던 영어 공부의 방식과는 다르게 연하두는 10분 동안 부담 없이 그냥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일상에 자리 잡아서 그 10분이 어렵지 않고 그냥 오히려 짧은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장학금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그냥 강의 신청해놓고 듣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강의여도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서 좀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. 사람들만 많아지고 이게 공식적인 자리가 가면 저도 모르게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게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 심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. 좀 연하두 하면서는 그 뉘앙스를 배워서 문제가 없었고 끊김없이 했던 것 같아요. 연하두 꼭 추천드립니다. 야, 나도 했어. 너도 영어 할 수 있어.